쿠팡 아이템 마켓을 알고 싶다.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좀 광범위하게 판매자분들께 전화도 드리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템 마켓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쿠팡 직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품 등록하는 담당자 팀의 아주 유능한 직원 한 분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 맞이하지 않으셨던 영업사원을 모시고 직접 Q&A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알아야 이깁니다.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고 성공까지 가려면 뭘 알아야 하죠. 일단 현재 트렌드 동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은 지지 좀 부진하죠. 온라인 매년 20% 이상씩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거죠. 요거는 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그만 땅덩어리의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 5위인 거 아시나요? 근데 이게 한 3년, 5년 사이에 3위를 바뀔 거예요. 우리 위에 영국과 일본이 있는데 저희의 지금 20% 성장대에 쭉쭉 성장 이어지는 이 추세로 보면 3년 안에 혹은 그보다 빨리 세계 3위의 이커머스 시장이 될 거예요. 압도적 트래픽. 이거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50%는 이 쿠팡 앱을 깔았어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앱을 사용하시는 인구의 대부분이 깔았다고 해서 과언은 아닌 거죠. 다른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연속 2년 월간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쇼핑 앱으로 쿠팡이 선정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아시겠지만 iOS, 안드로이드에 인기 앱을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탑 20 중에 유일한 쇼핑 앱으로 쿠팡이 선정되었어요. 쿠팡 모바일 앱 순방문자 수가 사실 타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트래픽,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다 합친 것보다, 타사를 다 합친 것보다 저희가 조금 많아요. 어마무시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데는 뭐가 이유가 있을까? 쇼핑 경험이 전혀 다릅니다. 타사의 경우에는 내가 운동화 하나를 사든 삼다수 하나를 사든 들어가서 마구마구 찾아야 돼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뭐가 싼지, 얘가 좋은 판매자인지, 배송급여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이걸 내가 고객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찾아야 돼요. 가격 비교도 해야 되고. 근데 쿠팡은 따닥 치면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가장 훌륭한 상품, 고객 경험을 갖고 있는 상품이 전면에 딱 뜹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아니 고객은 고민하지 않고 사면 돼요. 첫 페이지에 가장 상단에 랭크되어 있는 상품을 사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쇼핑을 하냐 조사해봤더니 화장실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차를 기다리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40분을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뭘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져서 해야 되는 거라면 사람들이 반기지 않죠. 그냥 12시 직전에 한 1, 2분 내외로 툭 내가 원하는 걸 사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걸 가장 잘 제공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이 바로 쿠팡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쿠팡 하면 믿고 사는 충성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 가서 원하는 상품을 치고 다른 커머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쿠팡에서 사야지 하고 쿠팡 앱을 켜는 사람들이 쿠팡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해요. 네. 어마하죠.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타사 대비 쿠팡에서 다시 들어와서 쿠팡 앱을 켜고 쿠팡에서 물건을 재구매하시는 비율이 타사에 비해서 8배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쿠팡하면 믿고 사는 그런 충성 고객들이 쿠팡에 많다라는 게 저희 장점이고 또 다른 판매자분들께 좋은 장점으로는 예전에는 혹은 타사인 경우에는 MD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MD를 잘 구워 삶아서
MD와 잘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내 상품을 더잘 노출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나 기획 전에 제 상품을 노출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쿠팡은 그걸 다 셀프 서비스로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셀러 스토어, 즉내 판매자가 파는 모든 상품이 모여 있는 사이트에 가서 내가 주력 상품을 위에다가 상단에 노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에 노출되는 상품들 함께 모아서 팔수 있는 코디 상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패션 기획전이라고 해서 예전에 딜처럼 여러 가지 상품들을 모아서 파는 그런 페이지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격에 자신감이 있다면 프론트라고 믿고 보증하는 상품이라는 마크를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쿠폰 같은 거죠. 즉시 할인가라는 쿠폰을 바로 붙여서 판매자가 직접 쿠폰을 붙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마케팅 툴을 아주 편리하게 판매자가 직접 적용해서 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광고. 비용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광고 상품도 최근 런칭을 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쿠팡 아이템 마켓이 다른 오픈마켓은 뭐가 다른가? 이걸 사실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쿠팡은 사실 크게 보면 오픈마켓이 맞아요. 오픈마켓이라 하면, 뭔가 사입하거나 매입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직접 내 상품을 등록해서 그 판매 관리를 해서 매출을 얻어가는 거죠. 크게 보면 아이템 마켓, 오픈마켓과 동일해요. 근데 아이템 마켓이라고 왜 다르게 부르냐라고 하면 그 기존의 오픈마켓은 상품별로 팔죠. 그리고 그 상품을 심지어 모아서도 팝니다. 근데 아이템 마켓은 다 분리해 놨어요. 분리해 놨다는 건 뭐냐면 아이템별로, 즉 옵션별로 다 상품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 내가 사고 싶은 아이템, 즉 고객이 사고 싶은 아이템은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모나미 볼펜의 빨간색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뭐 봄맞이 문구대전에 들어가서 모나미 볼펜을 찾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건 니트예요. 근데 이만한 리어카에다가 니트하고 레깅스하고 점퍼하고 뭐 바지하고 티셔츠하고 다 모아놓고 올라가래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막 찾아야 되죠. 근데 쿠팡은 다 아이템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니트 따로, 팬츠 따로, 가디건 따로, 점퍼 따로. 근데 뭐가 제일 위에 있냐?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장 상품 고객 경험이 좋은 거를 맨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막 리어카에서 이렇게 뒤져서 파는 고르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를 사면 돼요. 그걸 저희가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놔봤어요. 기존 오픈마켓에는 셀러별로 물건들을 다 병렬로 늘어놓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찾아서 사야 돼요. 근데 쿠팡은 여러 상품들을 행렬이 아니라 종렬로 나래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상품,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가장 고객 경험이 뛰어난 거를 가장 먼저 보여줘요. 그걸 우리는 아이템 위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상품 중에서 내가 등록한 상품이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따로 내가 새로 상품 설명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걸 등록하지 않아도 그 상품 상세 설명을 가져와서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쿠팡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고요. 고객은 원하는 상품을 헤매지 않고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객도 좋고 판매자도 편하고 쿠팡이 마련해 놓은 이 기술력 있는 플랫폼에서 좋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기존의 타사의 오픈마켓과 다른 쿠팡 아이템 마켓의 특징입니다. 그럼 아이템 위너는 어떻게 선정되냐? 가장 중요한 거 경쟁력 있는 가격 중요하고요. 고객과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가격은 싼데 배송이 늦거나 배송이 안 되거나
심지어 판매자가 주문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객이 뭐라고 뭐라고 궁금한 점을 남겼는데 판매자가 연락 두절이 돼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좋은 고급 거면이라고 할수 없겠죠. 예. 아이템 위너를 선정할 때 저희는 가격을 중요하게 보지만 가격만 보는 건 아니에요. 가격 외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문 이행, 빠른 배송, 고객 응대 이런 것들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하인즈 토마토 케첩이라는 걸 치면 최종적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 이런 페이지로 이제 오시게 되죠. 저희는 그거를 이제 아이템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상품 상세 페이지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하인즈 케첩을 파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이 상품이 바로 아이템 위너 상품이에요. 장바구니를 눌렀을 때 바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 그게 바로 아이템 위너의 상품인 거죠. 그러면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어떻게 볼수 있나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판매자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3이라는 숫자가 보였고, 그 3이라는 숫자는 즉, 이 같은 아이템을 파는 아이템 판매자가 3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고객 경험이 뛰어난 상품이 먼저 노출되었죠. 4,500원 무료 배송에 마크가 되어 있네요. 요 상품이 아이템 위너 상품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그 아래에 있는 상품이 가격이 더 싸네요. 2,270원이에요. 근데 왜 아이템 위너가 선정되지 않았을까요? 얘는 배송비가 붙네요. 2,500원이나 붙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2,770원이 돼요. 4,500원보다 더 높네요. 아이템 위너가 아닌 거죠.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상품은 가격이 더 싸요. 2,190원이에요. 근데 왜 아이템 위너가 안 되었을까요? 로켓 직구고, 요거는 29,8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무료 배송인 4,500원짜리 상품이 아이템 위너가 됐어요.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옵션별로 또 아이템 위너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템, 그러니까 한 개짜리를 4,500원에 파실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묶어 팔 수도 있고, 세 개를 묶어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옵션별로 아이템 위너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아이템 한 개짜리는 조금 자신이 없어. 아이템 두 개를 묶어가지고 더 경쟁력 있게 팔래.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템 두 개를 묶어 판 옵션 B의 위너가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별로 아이템 위너가 나눠지니 옵션별 경쟁력을 갖고 아이템 위너를 노려보실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쿠팡에서 내 상품을 잘 노출시켜서 내가 승승장구,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노하우는 뭐가 될수 있을까? 그걸 저희가 성공 레시피라는 세 가지로 압축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전상품을 등록하셔야 돼요. 간혹 이 테스트를 하신다고 내가 갖고 있는 셀렉션 중에서 몇 가지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좋지 않은 전략이에요. 왜냐? 내가 전상품을 등록해야 무료 배송 혹은 조건부 무료 배송을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상품들과 연관 구매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객들은 아주 배송비에 민감하기 때문에 무료 배송 조건이 만약에 뭐 9,800원이에요. 그럼 그걸 마치겠다고 뭘 하나 더 사세요. 근데 같은 판매자의 상품을 사야 되는데 같은 판매자의 상품을 들어가 봤더니 몇개 없네.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내가 기대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상품을 등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템 위너가 되고 아이템 마켓의 특징이 내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창에 친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그 상품에 갈수 있는 쉬운 길을 마련해 놓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더 필터를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별 더 자세하게 찾거든요. 그러려면 내 상품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 필터에. 그러려면 내가 그 필터 값을 넣어놨어야 돼요. 즉, 중량이 얼마인지 원료가 소인지, 돼지인지, 오리인지, 닭인지, 그리고 오가닉이니 아닌지, 뭐 그레인 프리인지 아닌지 이거를 다 검색 옵션 값에 넣어놨어야 필터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옵션만 달랑 두 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고객이 필터를 막 쳐도 내 상품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상품을 돈 들이지 않고도 잘 걸릴 수 있게 하려면 상품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고객들은 무료 배송을 좋아해요. 그리고 빨리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무료 배송 혹은 조꼬미 무료 배송, 그리고 출고 소요 기간을 아주 넉넉하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내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무료 배송이 아니네? 내일 못 받고, 뭐, 이번 주 말이나 돼야 받네? 그러면 구매를 주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료 배송과 출고 소요 기간을 빠르게 설정해 놓으실수록 고객들의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구매 전환율이 상승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상품이 잘 노출되고 더 많은 구매가 활성화되게 일어나게 하려면 요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런 판매에 관한 노하우들을 쿠팡 셀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카톡 플러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카톡에 들어가셔서 쿠팡 셀러스 이렇게 치시고 난 다음에 친구 맺기를 딱 누르시면 제가 여러분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아주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아주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고 다음 세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상품 판매는 여러 상품을 모아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상품을 클릭하지 않으면 무슨 상품이 있는지 알 수도 없었죠. 원하는 제품은 토마토 케첩인데 마요네즈, 머스타드 소스가 모두 뒤섞여 있었고요. 그래서 쿠팡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고객이 찾기 쉽게 아이템별로 하나하나. 이제 클릭하지 않고도 브랜드, 아이템별로 아이쇼핑이 가능합니다. 브랜드별, 타입별, 가격대별 등 다양한 필터 기능은 고객의 쇼핑 편의를 돕습니다. 범람 냄비를 찾는 분, 코팅 제품을 찾는 분, 뚜껑이 있는 상품을 원하시는 분, 모두 손쉽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검색하기 쉬우니 매출도 쑥쑥. 내 상품을 잘 노출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카테고리, 옵션 정보를 잘 입력하는 건 기본이고요. 프라이팬이랑 접시가 섞이면 곤란하겠죠? 제품의 종류, 사이즈, 형태, 구성 여부, 소재 가공법 등 추가 옵션을 잘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할수록 유리합니다. 축적된 구매 데이터는 고객 추천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가지고 있는 상품을 모두 등록하세요. 많은 상품은 꾸준한 매출로 이어집니다. 쿠팡은 판매자분들의 매출 향상을 늘 응원합니다. 쿠팡 판매자 센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올려주신 Q&A에 대한 저희 영업사원이 직접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업팀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말씀도 잘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뛰어나신 GT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T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쑥 들어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네. 저희가 많은 질문 중에서 그래도 좀 겹치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네, 몇 가지로 좀 정리가 됐네요. 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순으로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엑셀 대량 등록이 안 됩니다. 왜안 되나요? 왜안 되나요? 일단 엑셀 대량 등록이 안 되는 이유는 네. 건들지 말라는 걸 건드려서 아, 그렇고요. 엑셀 그뭐 컬럼을 예, 건드렸었구나. 일단 엑셀 저희 엑셀 대량 파일은 네. 매크로 아,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예, 그 1번부터 4번 행까지는 건들면 안 되고요. 아, 네. 예, 그다음에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건 건들면 안 돼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신 파일로 다운 받으셔서 거기다 네.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예전에 다운 받아놨다고 거기에다가 그렇죠. 하시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가장 최신 걸 다운 네. 받으셔가지고 활성화된 창에만 뭔가 입력하셔서 올리셔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내 상품이 잘 검색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상품이 잘 검색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뭐, 예, 있죠, 있죠. 예, 예. 상품이 잘 검색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일단 쿠팡에서 상품 등록할 때 권장하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 일단 그걸 전부 다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상품명을 잘 쓰고, 그렇죠. 검색 옵션 잘 놓고, 그렇고. 구매 옵션 정확하게 놓고, 그래요? 카테고리 정확하게 넣으셔야 네, 되고 네. 네. 상세 설명이나 대표 이미지가 그렇죠. 조금 그렇죠. 매력적이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 된다는 건가요? 네. 아, 그렇고 네. 뭐 특히 이제 구매 옵션 같은 경우 네. 검색 옵션 같은 경우 네. 제품의 종류나 사이즈, 네. 구성품 재질, 네. 형태 이런 것들 전부 뭐 용량 이런 것들 전부 다 등록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근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상품명하고 브랜드 그리고 구매 옵션을 다 조합해서 자동으로 이제 키워드를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 고객들이 자주 찾는 뭐 연관 검색어라든가 그 상품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찢어진 청바지라든가 네. 네,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네. 그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어떻게 찾죠? 연관 검색어는 일단 가장 편한 거는 쿠팡 검색 그 창에서 네. 네, 본인의 따다다다. 상품을 쳤을 때 네. 그 연관 키워드가 바로 밑에 떠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상품을 쳤을 때 바로 뜨는 거는 무조건 검색으로 등록해 놓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세 번째 질문. 내 상품을 등록했는데 상품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이것도 대부분 상품을 잘 못 찾으셔서 그런 거고요. 네. 네. 일단, 상품은 등록되어 있는데 네네, 판매자분이 그렇죠. 못 찾으시는 거군요. 네.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상품을 네. 등록하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네. 바로 승인,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바로바로 네. 승인이 되고요. 네. 최대 24시간까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 네.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네. 네. 그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아이템 마켓에 대해서 우르슬라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본인이 상품이 위너가 아닐 경우에 네, 다른 판매자의 상품 보기에 출력하시면 본인 상품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품이 등록 안 된 게 아니고 못 찾으시는 거고 아이템 위너가 아닌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전면에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내 상품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고하면 되나요? 이게 이제 쿠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쿠팡도 키워드 광고를 하면 검색 결과 최상단에 광고 태그가 붙으면서 네. 노출이 되긴 해요. 네. 이렇게 광고비를 쓰셔도 좋고요.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의 그 어떤 마케팅 툴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를 수는 없어요. 되게 길어요. 한 네. 2시간 더 해야 됩니다. 저희 예전에 찍어놓은 그 네. 광고 아, 영상 그렇죠. 예, 있잖아요. 예, 그거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또, 영상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단에 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우리가 그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들여서 네. 그 검색 결과에 최상단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광고비 많이 쓰셔야 그렇죠. 되죠. 네. 근데 쿠팡 그 광고비를 본인 상품을 위너를 만드는 데 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상품 베이스잖아요. 네. 셀러 베이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네. 그 고객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상품을 저희가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 상품이 가장 매력적이게 되려면 네. 뭐 배송도 고도 맞춰야 되고 네. 뭐 가격도 인하해야 되고 상품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비용을 쓰시면 됩니다. 즉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데 그 비용을 쓰시라. 그렇죠. 아이고. 예. 저희 광고팀 직원이 들으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광고는 나중에 꼭 해야 되는 것이긴 하죠. 예. 일단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시고 나중에 또 여력이 되시면 광고도 하시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네. 이렇게 해서 매출이 오르는 걸 경험하기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메리트가 네. 있는 상품이라면. 네. 그러면 이게 다른 플랫폼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트래픽이 네,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이 높으니까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에 빠르게 온다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네.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네. 오른 거잖아요. 단지 그래서, 가격을 그렇죠, 경쟁력 그렇죠. 있게 했을 뿐인데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격 플러스 있고, 고객 예, 그렇죠. 경험 좋게 예, 그렇죠. 상품력 자체만 그렇죠, 집중했을 그렇죠, 뿐인데 그렇죠. 반응이 빠르게 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출의 증가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예, 예. 그래서 이게 저희 쿠팡의 플랫폼의 장점 중의 장점이죠. 알겠습니다. 아이템 마켓의 특징.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네네 맞아요. 내내 설명드렸던 건데 상품 윈회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아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아, 아니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아 여기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이템 위너가 아닌 상품의 경우 그럼 상품을 등록하지 할 필요가 없냐? 네. 네 저희가 이제 세일즈잖아요. 네. 상품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근데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셀러 직접 대면해서 만나보면은 네. 2순위, 3순위 상품들이 네. 매출이 점핑할 때가 있어요. 아, 그 아이템 위너가 그렇죠. 아니어도 예, 예. 치고 올라갈 그렇죠. 때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꼭 가격이 낮은 상품이 아이템 위너가 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모든 상품을 먼저 일단 뭐가 됐든 다 등록하시는 게 가장 전 상품을 네, 등록하셔라. 그렇죠. 네. 내가 위너가 되든 아니든 그건 나중에 고민하시면 되고 일단 전부 다 등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십니다. 일단! 등록하셔라. 그렇죠. 전산번호 일단 다 등록하시고 네. 위너가 되는 방법은 나중에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부터 위너를 노리면 안 되나요? 아 그러면 베스트하죠. 예. 아, 모든 네. 걸 다 카탈로그도 훌륭하게 하고 위너도 되고 네. 한 번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 상품을 위너에 가깝게 만들어라. 네. 위너 되실 자신이 없다고 해서 등록하지 마시지 그렇죠. 마셔라. 그렇죠. 무조건 등록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아,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질문들 있으면 우리 지수님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저희 찾아뵙기 위해서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 끝나고 메일을 하나 드릴 거예요. 만족도 조사. 거기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더 진화하는데 열심히 걸음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